아주 최신성 관점에서의 이노베이션 하나만 얘기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최신성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밸류를 높이고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한 혁신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검증받은 방법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G라는 회사의 모델이긴 한데 좀 제가 한국말로 좀 바꿔보면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걸 갖고 왔으면 그걸 빨리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양면 혁신이라고 해서 패스트 워크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혁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임프루브를 시키는 또는 베리에이션을 줄이는 서비스의 베리에이션을 그러니까 변동을 줄이는 식스시그마 같은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이쪽만 있으면 조직은 안정화가 안 되고 이쪽만 있으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패스트 워크라는 프로그램, 저쪽에는 식스시그마라는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서 양면의 성장 전략을 꾀한다라는 게 기업들의 혁신 전략의 큰 축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새로운 걸 탐험하고 시도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하는 걸 용인해주는 문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맹비 안 받고 식재료비 안 받고 인테리어비 안 받는 산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로 돈을 벌어? 가령 그게 세 가지가 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돈을 벌 수 있게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홍보비든 뭐 다른 뭔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그런 미친 소리를 해가면서 새로운 탐색과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걸 허용해주는 문화.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창의성 중요합니까?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창의성이 없어, 창의성이 요구돼 라는 요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의성은요, 문화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하지만 문화를, 이 사람을 둘러싼 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툴 하나를 가르쳐줬다고 해서 갑자기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술처럼 그렇게 안 되고 창의성은 컬처의 문제고 애티튜드의 문제고 억셉턴스, 수용도의 문제예요. 아무 다 인상 빡 쓰고 있는데 노래 한번 해봐. 누가 노래를 합니까? 다 웃고 즐기면서 박수치고 하면 좀 노래를 못해도 일어나서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창의성을 원한다면 문화를 조성해줘야 될 문제지 어떤 툴을 가르쳐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런 요구가 별로 없어요.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회사, 페이스북 때문에 유명해진 혁신 프로그램에 해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커톤. 해커, 해킹하는 거죠. 마라톤의 톤. 그래서 해커톤이에요. 해커톤은 뭐냐면 아까 제가 구글의 오로지 전략은 단위 시간 내에 빨리빨리 뻘짓을 해보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빨리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1박 2일 동안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보기.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아침에 시작해가지고요. 저녁 6시까지 새로운 피자 메뉴를 하나 개발합시다.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을 알볼로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를 해가면서 온라인 서베이 해가면서 6시 땅 되면 끝나는 거예요. 경연대회 하는 거예요. 경연대회. 이걸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했던 게 페이스북이에요. 네. 얘들은 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코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식품회사에서 과연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죠. 셰프, 재료, 조리기구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 예, 여기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7팀을 만들어 놓고 오디션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줄 몰라요? 계속 온라인으로 만든 이 메뉴에 대해서 시식도 온라인으로 빨리빨리 해보는 거예요. 1시간 이내에. 우리 보통 기업에서 온라인 서베이 같은 거 하려면 막 몇 달 걸리죠? 막 한 달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바로바로. 예. 얼마나 솔루션들이 좋아졌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자는 게 해커톤입니다. 예. 24에서 48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과 우리 식품회사로 얘기하면 메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개방성. 예. 아, 이거는 R&D에서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순간적인 몰입도 실제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덕트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즐거움. 막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길거리 보팅 빨리 나갔다 와. 니네 이거 어떤가 한번 빨리 가서 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체크해 와 하고 여긴 또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굉장히 패스트 워킹하게 패스트 워크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회사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식품 산업의 조직 문화에 이런 방식이 적용 가능하냐 해서 이제 뭐 피모사에 한번 좀 얘기해 줬던 겁니다. 본질은 유지하지만 식품 산업에 최적화되게끔 장소하고 인력하고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농심이다. 그러면 R&D에서 열심히 고민해서 만드는 좋은 제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 100개의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1년 내에 신제품 100개를. 이런 패스트 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물론 IT라는 거에 도움은 많이 받아야 돼요. IT의 도움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홍보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업화 시대가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미 갔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P&G의 마케팅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STP 논리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걸 우리가 어떤 산업 시대의 대기업이 아닌데 자본을 마케팅 자본을 막 ATL 막 쏟아부을 수 있는 ATL 쏟아부으면 뭐 합니까? 보질 않는데 대부분.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로스 해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발빠른 대기업들은 디지털 마케팅에 수조씩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어떤 회사도 매출의 10%를 여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미래의 디지털 마케팅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예. 근데 우리가 뭘 만들었다고 해서 9시 뉴스에다가 광고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하지만 이제 푸시 마케팅이 아니라 풀 마케팅을 통해서 또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마케팅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제가 실제 일본에서 컨설팅을 해본 결과 어마어마하게 통한다는 사실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여러분들이 이 피자집을 차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온라인 사이트든 오프라인 사이트로 방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컨버팅 시킬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구매하기 전에 뭔가 정보를 준다든지 우리 애가 두 살이야 뭐 이런 정보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리드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드 고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 리드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사게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사내가 확산을 시키도록 어떻게 만들 거예요? 각 단계별로 해야 될 시나리오들을 IT의 도움을 받아서 쫙 만들어 놓고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아서. 실제 제가 했던 사례로. 취약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를, 완구하고 교육과 관련된 그 책들을 구독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두 살도 가능하고,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까지. 예. 그 회사에 이제 이걸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아무도 몰라. 제가 컨텐츠 프로바이딩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3세 아이의 평균 지적 능력과 신체는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걸 내가 빅데이터를 모아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가 만약에 3살이야. 눌러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는 몇 센티미터인데 대한민국 평균이 몇이라고? 눌러보겠죠. 네. 눌러봤으면 당신 아들은 3살이야. 예를 들면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꼭 이렇게 당신 귀댁의 자녀가 몇 살입니까? 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게 너무 법적으로 어렵잖아요. 하지만 3세 보고서를 딱 눌러봤다는 것은 3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 그래서 3세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이제 리드 고객화 됐죠. 그러면 3세 고객이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교육, 또는 두 가지의 좋아하는 뽀로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줘. 그럼 또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걸 근데 3세를 보냈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3세 아이 이렇게 키워라. 딱 보냈어요. 근데 누른 사람이 20%, 안 누른 사람이 80%야.
그럼 80%는 적어도 3세는 아니네요. 그럼 또 다른 걸 또 반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나뉘어. 자동으로 나뉘어요. 자동으로 나뉘고 안 한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컨텐츠를 보내봐. 그랬었을 때 반응을 해. 또 반응을 안 해.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시나리오, 마케팅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그때마다의 가능한 반응형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한 거지 20대 여성, 30대 여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옛날에. 예. 이제 마케팅이 민주화가 돼야 돼요. 예. 돈 많은 사람만 마케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만 우리도 차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인바운드 마케팅 또는 마케팅 오토메이션 또는 그로스 해킹 이런 말들로 나오는 혁신이 마케팅 쪽의 혁신입니다. 실제 고객을 획득하고 고객을 전환시켜요. 그러면 콜 투 액션, 랜딩 페이지에서 첫 번째 방문 시에는 뭘 누르고 두 번째 방문 시에는 뭘 누르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단계적으로 마지막 접촉 시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그멘테이션 지표로 만들어서 스코어링을 해놓습니다. 알아, 3세 발달 보고서는 눌러놓고 50% 할인 쿠폰은 안 눌렀어. 에? 아, 이 사람 가격엔 좀 덜 민감한가? 에? 아니면 관심이 없나? 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를 들면 리드 고객, 아직은 사진 안 왔던 이 리드 고객이 다 등급이 매겨져요. 예를 들면 네임 필드에 제대로 실명을 입력했으면 20포인트, 이메일을 제대로 넣었으면 20점, 뭘 했으면 50점, 뭘 했으면 100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응을 했으면 몇 점 해놓고 고객 한 명 한 명마다 다 스코어링이 생기니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타겟팅을 할 때 인디비주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이렇게도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에 살면서 나이는 3, 5, 4, 5 사이에 있는 여자 중에 1, 2, 4 아이를 두고 있고 관심사가 애 키성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5번 이상 온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체험 키트를 무료 발송한다는 걸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한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찾아요? 근데 자동으로 찾아서. 예. 네. 자동으로 찾아서 이렇게 했더니 유입되는 고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대기업이면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다. 대기업은 오히려 이런 걸 약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뻥뻥 떠트리면 되지 뭐. 뭐 하나 브랜드 만들었잖아요. 뻥뻥 떠트리면 되지 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소비가 다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또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다예요.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못 살게 될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주머니는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불황인 시절에 떠오르는 마켓이 뭡니까? 타협형 시장이에요. 컴프로마이즈드 마켓이 떠요. 불황기의 특성이에요. 그럼 컴프로마이즈드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구찌 가방을 사고 싶은데 지금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자. 아니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신발만은 좋은 거 사자. 뭐라든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특성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예. 네. 그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지 개개인이 중요하지 20, 30대 여성, 도시에 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타겟팅을 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걸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 했던 거고요. 뭐 마무리로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거시 트렌드는 그래요. 인구 구조 변화죠. 다 나와 있어요. 예. 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늙어지고요. 개인화되고요. 이제 다문화 민족으로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인구 구성비 변합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나보고. 인구 구조가 변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목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시니어 앤 솔로 마켓이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네. 시니어 앤 솔로 마켓의 특성은 뭐예요? 소형화 개인화되고 심플화되고 스포티해집니다. 마지막, 두 번째. 융복합 기술이 진화돼요. 생물 정보학이든 천연물 소재, 영양, 뭐 뉴트리지노믹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고객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세요. 이건 개인 맞춤과 연결 융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예, 융합이 기술이 융합이 되고 개인 맞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뷰티나 이런 쪽에 법적으로 막혀서 못했었는데 지금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 구조 변화. 산업 구조 변화는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옛날에는 생산하고 소비가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비를 왜 해요? 생산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가방을 하나 소비를 했어요. 그거 왜 해요?
내 이미지 좋게 만드는 생산을 만들려고. 아, 노트북을 왜 사요? 소비했죠, 노트북을. 왜 노트북을 샀어요? 난 이걸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던 시대에서 생산이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생산을 만드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지만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운들리스. 구글이 식품 사업해요. 예. 구글이 생물 그 제약회사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다양성 및 개인 생산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거는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드러내고 공유하는 스웨그 또는 컨텍스트, 맥락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속성이 있고, 유통구조 바뀌죠. 플랫폼, 유통 플랫폼, 옴니채널, 딜리버리 혁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쟁 무기 관점에서 보면 옴니 앤 딜리버리. 그래서 컴포터블, 스피디, 스마트라는 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 변화. 자원이 부족해지고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되고 막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이거는 무슨 관점입니까? 이런 지구환경변화는 지속가능 관점. 어떻게? 에코 또는 오센틱한 라이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식 있는 소비, 쉐어링, 커뮤니티.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쉐어링, 공유라는 말로 모여있잖아요. 단지 조심해야 될 건 공유경제의 핵심은 이해하고 공유를 해라. 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집을 남는 잉여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잉여를 공유해야 되는데 잉여를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에어비앤비 하려고 집 짓고 있으면 됐겠습니까? 그죠? 그런 본질은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잉여를 쉐어하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어떤 것이 이 에어비앤비 장사하려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잉여를 생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면서 하면 되게 좋은 개념인 게 쉐어링.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랩업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 하시는 일 다 달라요. 예. 하지만 전문가도 있고 수십 년 해오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도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멘탈 모델, 우리 30년 한 선배가 그러는데 10년 해왔던 선배가 그러는데 이러저러 한 거래 이런 건 없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 모든 게 다 깨지 다 바뀌었다. 이걸 좀 바꾸자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했었을 때 나 혼자 계속 시스템 A와 시스템 B를 놓고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 잡아주고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 잡아주고 아 이렇게 좀 5Y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해라. 그 다음에 볼 때 뷰를 내 사업만 보지 말고 인접 영역에 있는 거 도대체 얘가 왜 커지는 거지? 아 얘가 커지면서 얘가 줄어드는 거구나. 예, 뭐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몰랐는데 혈행을 개선하는 게 옛날에 진코민이라고 그 은행잎 추출물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심혈관계 쪽에 부작용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니까 대부분 이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수요가 커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아 화장품을 발라도 체감 효능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기계를 갖다 들이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다른 인접 영역들 간에 그걸 잘 보시면 되죠. 된다. 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당신네들이 어떤 걸 하든 간에 뭐 인덕션 사업을 하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뭐 유포 사업을 하든 간에 밸류업과 코스트 다운은 동시에 항상 가져가는 걸 가져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산업화 시대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마케팅에서 이제는 마케팅이 민주화가 됐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하면 혁신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 그리고 난리지는 프리라고 그랬죠. 프리입니다. 무조건 다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자.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강의는 마치고요. 아마 제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뭐 지식 수준이든 하는 업종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들에 좀 그 공감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약간 거리가 먼 분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산업 분야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좀 컨설팅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요. 뭐 이게 혹시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나온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컨설턴트는 MBA를 나와야만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MBA를 나오게 되면 뭘 줬냐 하면요. 대부분 템플릿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템플릿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코칭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에 들어가요. 근데 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툴만 던져주는 사람이고 보고서만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는 그런 게 다 무너졌어요. MBA 안 나와도 됩니다. 저 MBA 안 나왔어요. 하지만 MBA 교수긴 해요. 네. MBA가 필요 없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최대한 짧게라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술집 잠깐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블 하나가 또 예를 들면 리턴, 그 재방문율 1%가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재무성과로 나오는지 이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뭐 젊으신 분도 있고 다 뭐 좀 다르잖아요, 연배가. 최대한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스타벅스에 다니니까 스타벅스 이것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도 봐야 되지만 스타벅스보다 못한 회사도 봐야 되고 더 좋은 회사도 봐야 되고 옆에 회사도 봐야 되고 이런 경험. 그래서 저는 정말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통신회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사업하던 거, 장사하던 거 빼고 통신회사에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는데 통신회사에 다니면서 퇴근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퇴근하면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하고 스터디 모임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나는 이거 가르쳐줄게, 너는 이거 가르쳐줘. 그럼 거기에는 별의별 회사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영어 회사 다니는 사람, 신발 회사 다니는 사람, 나는 통신회사, 너는 안경회사.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막 이런 뭐 교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좋다고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네. 사실 혁신에는 굉장히 큰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되잖아요. 혁신을 하는 데 따른 비용? 예. 근데 아까 들은 예를 들어서 GE라든지 뭐 애플 혹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소비자한테 인지시키는 데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외식업이라든지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마케팅 비용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몇몇 이런 외식업에서 예를 들면 식기를 판다든지 뭐 아침화를 판다든지 이런 식의 혁신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지 않거든요. 혹시 적은 비용으로 소자본으로 성장한 브랜드라든지 그러한 좀 이상적인 예를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경험한 거의 90% 이상은 대부분 이제 사실 뭐 아까 제 소개할 때 얘기한 것처럼 뭐 아모레퍼시픽이든 뭐 농심이든 GS카 하여튼 되게 다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적된 부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제약은 별로 없어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혁신을 하자고 떠들었는데 혁신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혁신하자는 거예요? 라고 보면 사람을 혁신하자는 거예요.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뜻은 인재를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십 프로그램이고 혁신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소자본 얘기하신 그 부분은 뭐 정답은 솔직히 못 드릴 것 같지만 제 경험으로만 얘기하면 예전에 저한테 컨설팅 받았던 분들 중에 창업을 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컨설팅을 받았던 분인데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한 거죠. 뜻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소자본이에요. 얼마인지도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화장품 회사 차렸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제품의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팝업 스토어에 대한 팝업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릴레이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장 중이에요.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의 경쟁사 누구예요?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소자본이에요. 얼마나 소자본인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소자본으로 해서 지금 승승장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몸으로 뛰는구나. 정말 몸으로 뛰는구나. 그리고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즐기는구나. 자고 일어나면 에너지 다시 충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충전. 정말 뛰는구나. 네.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계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경험해 보신 한계나 또 그 한계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자동화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것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잘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나 또는 만약 우리가 창업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대기업보다는. 거기는 아직도 한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통계로 보면 한 80%는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적당한 시점에 마케팅 비용 따가지고 ATL 좀 내고 하면 한번 삑 올라가잖아요. 딱 폭죽형으로. 요거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8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아, 정말 첨단으로 무장된 디지털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믿고 계속 좀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팔로워가 막 늘어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컨텐츠 중심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끔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야, 우리도 페이스북 계정 있잖아. 우리도 인스타 계정 있잖아. 계정 있는 거는 뭐 그냥 만들면 돼요. 네. 거기에 컨텐츠를 어떻게 공들이고 우리가 타겟팅한 소그룹마다 어떤 컨텐츠를 차별화되게 딜리버리를 해주고 반응에 대해서 뭔가 연계돼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가 생각보다 안 짜 있어요. 안 밀어줘요 그걸. 네. 근데 그건 제가 그 아까 진짜 해봤더니 잘 됐디다 라고 얘기했던 건 일본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믿어준 게 좀 있었긴 했는데 한국 기업에 얘기하면 되게 작은 얘기인 줄 알아요. 대기업에 얘기를 하면. 하지만 굉장히 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데는 좀 그런 거 되게 큰 비중을 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계는 그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나름대로의 또 필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뭐 사실은 500개 넘게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은 되게 산업도 다양하거든요. 뭐 아까 누가 육가공 얘기하셨는데 육가공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걸 좀 프로젝트 사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블리싱이 안 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다른 자리나 뭐 이럴 때 기회가 또 자연스럽게 되면 프로젝트 사례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